나가니? 밤 새야 할 것 같아요. 아, 할 말 있다는 거 뭔데? 하세요. 아, 이건 말이야. 그게 뭐예요? 1억이나 주시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거 혹시 사장님 왔다 가셨어요? 저 그 돈 안 받아요. 아니,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걸 받으시면 어떡해요? 저 모른다 하시고 어머니가 돌려주세요. 전세금은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 전세금으로 2억 마련할 거라며?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되겠지. 전세금 말이야. 그거 2억 마련되면 나 좀 주라 무리마. 예? 다림이 눈 뜰 수 있대, 수술하면. 놀랍지? 근데 수술비가 많이 비싸. 8억이래. 8억 있음 네 동생 눈 뜰 수 있대. 그래서 받은 거예요? 야, 방법이 없을 몰라도 알고서 어떻게 하네. 어떻게든 해봐야 하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어떻게 해보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8억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돈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리고 그럼 수진은 어디서 살아요? 설마 여기 들어오라고? 3대가 같이 사는 이 집서 시집살이 하라고?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야, 수지, 살던 집에서 계속 살라고. 야, 사돈이 너네 데리고 살고 싶어하는 눈치더라. 야, 너도 사장님이랑 같이 살면 좋지 뭘 그래. 권세 유세 당당해지고 얼마나 좋아. 더 가까워지고.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싫다고요. 싫다니까? 야, 얘가 들어. 나 경찰 시작하자마자 우리 집 전세 때문에 대출받은 거 이제 간신히 끝나가요. 근데 그거 또 시작하라고? 거기다 엄마 멋대로 받은 서장님 돈까지 얹어서 그 빚까지 평생 마음에 짊어지라고? 내가 어떻게든 다 돌려줄게. 걱정 말어. 다리미만 눈만 뜨고 나면. 야, 그리고 왜 서장님 돈이야? 장모님 돈이지. 너답지 않게 못나게 왜 그래? 어머니, 나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텐 장남으로서 의무만 있어요? 나 아들로 귀하게 여기시긴 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힘들어 보여서 아빠 역할 하겠다 다짐했어요. 다림이 눈 그렇게 되고 집안 형편 인정하고 깨끗하게 대학도 포기했어. 그때 진짜 뼈에 새겨지더라고. 이 못난 피의식이. 내가 이 이무림이가 하루하루 얼마나 쪼들리는지 엄마 모르지. 괜시리 수지한테도 안 떳떳하고 그래서 서장님 주시는 돈도 못 받았다고. 받고 싶어 미치겠는데 자다가도 그 돈이 눈앞에 얼얼거리는데 내 못난 손이, 못난 고개가 차마 안 숙여지더라고. 근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받아? 왜 버티고 있는 내 자존심까지 짓밟는 건데? 클럽 죽 쓰겠다고? 거기다가 보태기까지 하라고? 와, 진짜 정말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진짜? 아, 어떡해. 이리 줘요. 내 당장 돌려준다. 아, 안 돼, 안 돼. 오라고. 안 돼, 안 돼. 1년 모르면 살았으면 돼. 1년 모르면 살았으면 돼. 안 보이는 채로 지금껏 잘 살았잖아. 다림이 씩씩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적응 됐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사는 건지 살아야 되는 거지. 네가 다림이 속에 들어가 봤어? 그 속에 들어가 봤어? 뭐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어떻게든 천만 원은 해볼게요. 그게 내 최선이에요. 뭐야, 오빠한테도 삥 뜨는 중이었어? 그거 쓰기만 해요. 나 가만 안 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뜯어낸 거야? 오빠가 목소리를 높일 사람이 아닌데 뭔 일을 저지른 거야, 엄마?